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와 정치권에서 문제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11월 20달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3당의 합의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출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딱히 무슨 어떤 당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보다는 언론에 책임 있는 보도, 폭로 기사들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국회에서 언론과 국회와 국민 3박자가 같이 공격을 해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당시 저는 우리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 회담도 함께하고 원내대표 회담도 함께할 수 있었는데 민주당의 추미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과격한 그런 요구를 했었고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정치적 접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적 판단을 잘해줬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아주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함께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광화문에서 촛불은 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제도권 국회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의 탄핵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의원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상호 대표에게 우리 당 40명 국회의원들을 성분을 분석해보니까 아직도 탄핵에 대한 결심을 못한 의원들이 10대뿐 되는 것 같다. 민주당은 어떠느냐? 그랬더니 몇 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명이 민주당, 국민의당 160석 중에서 어렵구나. 그러면은 이 정의당, 친년 무소속을 합쳐도 170석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180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가결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몇 석이 빠진다고 하면은 근데 민주당에서도 몇 석 받는다고 했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한 20석 정도가 지금 의심스럽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사부려 튼튼이다. 40석의 비박 의원들을 포섭을 해야 된다. 김무성 대표를 접촉해가지고 40명을 확보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다 될 수 있다. 한 20명 빠지니까 튼튼하게.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가 40명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중간 발표로 우리가 40명 확보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해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정해주면은 그 일정대로 따르겠다.
라고 하니까 사실 비박들은 어떻게 됐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12월 7일까지 요구 조건을 내세웠어요. 기다려보겠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2월 2일 상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탄핵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의결이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일 상정보다는 12월 9일 상정이 좋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당시 또 3당 대표회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청와대나 여당과 대화를 하지 말고 전열 흐트러지 말고 3당이 비박과 또 그 두 당 대표들은 비박과 인연이 없잖아요.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 회담 제안 또 김무성 대표와의 해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단독 플레이를 하니까 저하고 좀 앙금이 생겼죠. 그리고 심상정 대표는 아무래도 우리 편이 아니고 민주당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3당 대표회담을 하면은 내가 공개적으로 추미애 대표를 비난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 짓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때의 앙금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곤란하게 됐지. 그러나 저는 전열을 흐트려서 야당 간의 불신을 가져와서 만약에 부결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박근혜는 튼튼하게 광화문을 활보한다.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우리 당 내에서도 의원총회에서 12월 5일 절충안이 났었어요. 내가 몰렸어요. 우리 당에서는 유성엽, 이용호 두 의원이 40명 의원 중 12월 9일 안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내가 김관영 수석을 불러서 가서 제안해놔. 그래서 전달을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원총회를 끝나고 제가 그때 이제 겸직한 게 참 오늘을 가져오게 한 조그만 천우신조의 겸직이었어요. 당대표회담을 제안하면은 이미 추미애 심상정은 2일로 가져가니까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하는 원내대표회담을 내가 제안한 거죠. 오후에 5시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우상호 노회찬한테 제가 그걸 설명하니까 9일날로 합의를 한 거예요. 이때 현재 그 심판 청구서를 쓰는 걸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것을 헌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쓰지 복잡하게 써가지고 헌재 그래서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사실 확인되고 부결될 수 있을 정도로 분풀이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의 손금주, 송기석 두 판사, 부장판사 출신들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오랫동안 헌법재판연구관을 하고 나온 변호사를 사서
그분들로부터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하고 같이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변호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있었어요. 네. 안 좋았어. 안 좋고 우리는 본문과 부속 서류에 세월호를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그쪽 간사는 이춘석 의원이었고 우리 이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 걸 가지고 훨씬 좋다 해서 최고위다 민주당 최고위다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우리께 좋으니까 자기들이 그걸 고쳐가지고 민주당 아니다 하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안에는 세월호가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했어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잘했어요. 뭐 지금은 좀 이상하지만 그걸 읽어보고 검사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이 해야 되니까 잘했어요. 그걸 이제 비박으로 나갔던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나한테 왔어요. 국민의당 안이 굉장히 잘 썼고 이걸로 해야지 민주당 걸 가지고 했다가는 심리가 오래 걸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가지고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대국민 사과를 할 때 내가 잘못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책임은 나다 했을 때 국민 정서가 바뀔 수도 있었다. 우리가 탄핵했을 때 먼저 자진 사퇴를 했으면은 여기까지 왔을까? 또 재판을 받으면서도 전직 대통령답게 국민과 역사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받아야지. 검사하고 상대해서 재판 받으면서 발가락 아프다고 짤룩거리고 저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정농단을 보다도 더 심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상처를 준 것이 나는 더 큰 잘못이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탄핵을 한 것은 김무성이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은메달이다. 거기가 아니었으면 없었어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구태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오직 촛불정신으로 나가면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은 이루어진다. 지금 말하는 적폐청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새로운 역사를 정립해야 되지만은 국민들이 적폐청산 피로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몸통 정리를 역사적 정리를 과감하게 해서 국민이 바라는 남북관계, 민생경제 이런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지.